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쿨에서 나온 아이언맨 슈퍼히어로즈 시리즈 0163 마크 21번 제품인데요. 마이다스라고 그러죠. 마이다스 슈트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사건 이후에 토니 스타크가 또 다른 위협을 대비해서 만든 고공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슈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슈트하고 달리 매우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까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고도의 정련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꽤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금 전체가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세련된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했었나 싶기도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야 보여드립니다.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 나왔던 건데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아마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패트리어트가 들어있고 카드가 들어있고요. 상관없네요. 상관없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만 열심히 부르기 이러니 조립을 하고 있는데, 짜오지. 설명서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자, 또 손을 들고 있니 뭘 잘못했다고.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토니 스타크 아저씨가 웃고 계시고 이렇게 마침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좀 단순 심플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껴볼까요? 황금색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노란색 아니면 좀 똥색 그런 느낌. 그렇게 뭐 생각보다 좀 빛이 나는 느낌은 아니고 그 아이언맨이 피규어가 금으로 된 게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K 뭐 그런 거 도금된 거. 오, 이렇게 여기 금빛 같은 것도 나기도 하네. 그렇게 보면 이쁘긴 하지만 좀 색깔은 좀 금빛이라기보다는 좀 노란색 느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끼울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저 아이언맨 시리즈 나왔을 때 꽤 인기가 있었죠. 이거 데쿨에서 나왔을 때 꽤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있던 이유는 특히나 이 제품도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아이고 마크 1도 나오고 다양한 것도 나왔는데 좀 발판이 꽤 멋지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였나? 요걸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투명 블록이 4개가 들어있는데요. 투명 블록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쪽에다 껴주시고 아이언맨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하늘을 나는 듯한 아주 멋진 요걸 표현하실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안 무너지니까 이런 제품입니다. 꽤 멋지죠? 놀고 앉아있네 그러신 분도 계실 건데 하여튼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좀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문방구나 문구점 천원샷 같은 데도 종종 남아있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데쿨 거는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SY 것도 괜찮지만요. 데쿨 거는 이런 게 더 들어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구를 지키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